전어가 한 끼를 어떻게 때우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밥만 딱 있으면 찌개 하나 하면 끝내줘요. 그럼 찌개 하면 한식의 사찰 음식에서 뭐예요? 김치찌개. 시래기찌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봄에 죽순이 봄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순 감자찌개를 하겠습니다. 죽순이에요. 삶은 죽순. 삶은 죽순은 생죽순을 가지고 통째로 물을 팔팔 끓이면 그 물에 된장과 소금을 풉니다. 된장 소금을 풀어서 끓으면 통째로 그냥 죽순을 풍덩 넣고 1시간 반을 삶아줘야 돼요. 그래 푹 익어야 죽순이 갖고 있는 아린 맛, 독성을 제거를 합니다. 왜? 모든 식물과 동물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기 생명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다 독이 있어요. 저도 독이 있습니다. 성질 나면 성질 내요. 독입니다. 그거를 빼주기 위해서 죽순 삶습니다. 맨 먼저 죽순을 빗살 모양을 내줍니다. 빗살이라면 어떻게 썰어야 할까? 한번 옆으로 썰어볼까요? 너무 여린 걸 삶아서 죽순의 모양이 안 나왔어요. 밑에서부터 바르게 온 거죠. 그래서 옆으로 썰고 여기에 먼저 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그리고 감자. 감자도 반달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너무 얇으면 죽순은 익었지만 감자는 놓으면 폭신폭신폭신하게 익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두꺼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감자, 애호박입니다. 애호박도 같은 크기로 반달 모양을 썰어줍니다. 썰어서 넣고 홍청고추는 어슷 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슷 세게 그냥 있는 그대로 세게 포고버섯입니다. 포고버섯은 지금 아주 귀여워요. 이 포고버섯을 가지고 바로 3등분을 썰었는데 같은 모양으로 어서 썰어줍니다. 간은 맞추지 않고 그냥 물에다가 죽순 담고 담아주고 여기에 또 감자도 옆에서 담아줍니다. 음식은 하기 쉬워야 돼요. 너무 어렵대. 어렵게 하면 음식 안 해 먹어요. 다 도망가고 사 먹고 말지. 그러니까 듬뿍듬뿍 썰어서 쉽게 딱 이렇게 놓고 그 옆에다 또 애호박도 넣습니다. 차례차례로. 그리고 포고버섯은 가운데다가 고명으로 넣을 거예요. 해놓고. 이제 포고버섯 우린물을 넣어줘서 끓입니다.
쉽죠? 그냥 야채 썰어서 넣고 거기에 북어버섯 우린 물을 넣고 익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끓으면 밑간만 소금만 넣고 아주 깔끔하고 시원하게 그래서 소금 밑간 넣고 위에다가 직간장은 그냥 조금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밑간을 해서 훅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넣어주고 쉽죠? 이렇게 죽순 감자찌개가 쉽습니다. 얼마든지 집에서 집밥을 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재료만 덤벙덤벙 썰어서 물 붓고 간 넣고 이러면 아주 시원한 감자 죽순찌개가 됩니다. 아, 이거 끓는 냄새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작복작 끓으면 다 익었습니다. 지금 색깔이 이럴 때 넣고 한 스푼 끓입니다. 찌개라는 거는 모든 야채가 익어야 돼요. 맑고 시원한 죽순 감자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순 감자찌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시원한 맛이 생겼죠? 한 그릇 드시고 속풀이 하세요.